네,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국 경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문화 쪽도 그렇습니다. 한류 스타인 가수 비가 호주 시드니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만나봅니다. 호주 시드니인데요. 비가 코알라와 함께 서 있죠. 코알라를 바라보면서 다소 멋쩍어합니다. 네.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몰려서 높아진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비는 모레 시드니의 스탠포드 플라자에서 월드 투어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호주 공연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를 계기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까지 공략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양에 대한 문화의 반,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의 문화 반 이렇게 섞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분명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역시나 그 와중에는 영어가 제일 어렵더군요. 네, 성공적인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네.